효자네. 여기는 우리 안방. 여기는 손님방인데 지금도 한 번씩 내려오면은 자는 곳입니다. 3층을 소개하겠습니다. 여기는 옛날에 서진이가 이제 여기서 연습을 많이 하고 했거든요. 지금 현재로서는 안 쓰고 이제 모든 걸 갖다 여놓고 있는 거기입니다. 여기가 전망이 좋아요. 응, 여름에 이제 여기서 많이 놀고 있습니다. 집 이거 아드님이 사주셨다고? 예, 네. 서진이가 옛날에 우리가 그 비 새는 집에서 살았거든요. 화장실도 한 10분 거리 비 오면은 돌아가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가 거기 집에 이제 부부가 줬는가 돈 벌자마자 이 집을 먼저 지어주더라고요. 엄마 아빠 살아라고 항상 저한테 고맙죠. 서진이한테는 미안해 항상 미안해. 집에 대한 서름이 많았던 것 같아요. 담이 다 무너져 있고 다 쓰러져가는 집이고 비가 새고 바퀴벌레 나오고 재래식 화장실 그런 거에 너무 그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딱 돈을 벌자마자 집을 지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집을 지어드렸죠. 온다케 지금 엄마가 생선 늘어난 걸 지웠긴데 짠해. 나 떠라. 그래? 잘 생각했다. 아구 아니다. 아구고 그 도다리고 안 들어가자 춤을 죽겠다. 야. 뭐야 이게? 애정 표현이에요. 엄마 애정 표현이 저렇게 가볍게. 엄마 또 쟤가 왔네. 깜빈 새끼요. 야, 박우정. 아니 좋아하네. 왜? 이거 늘 오빠한테 쓸데없는 소리 해갖고 오빠 내려오고 만드네. 집이 엄마 아빠 없으니까 말을 했지. 문자가 내가. 그런 거가. 집이 빌라마시. 안녕하세요. 장구의 신 트로트 가수 박서진 동생 박효정입니다. 정아 오빠 왔으니까 밥 먹고 올라가고 그러. 밥 먹을 거 없는데? 그래라. 오빠 커피 한 잔 다 주고. 밥 안 줘. 커피 먹을 거가. 커피는 담아라. 동생하고 사이가 좋은 거죠? 어. 동생 좋아져야죠. 네. 네. 좋아져야지 사이가. 응. 뭐하게? 엄마 저 생선 시끄럽다. 생선 시끄러 늘어야 된다. 같이 해야지. 뭘 같이 해? 네가 해. 엄마는 생선 지금. 먹어. 뭐? 큰 컵. 탄우 아빠 오네. 아빠. 무슨 아빠 아빠. 하나. 유리컵? 탄우 아빠. 아빠. 이 사람아, 이거 미는 게 나고 일하는데 서진이한테 좀 치우 안 치우고 좀 한쪽을 좀 들려 거기로. 괜찮다, 다 말라서 빛 안 난다고. 아빠 커피 먹을 거야. 커피. 하지 말라고. 아이 안 물난다 이거. 응? 또 좀 치워라 이거. 한번 타라봐. 괜찮다고. 응? 괜찮다고. 정아, 반찬 뭐 있나? 게장. 응? 이거랑 김치. 끝. 고기 엄마 먼저 먹어. 없다 반찬. 오빠 먹을 거 없다. 그럼 식이라 뭐. 앉아. 앉아. 알아서 먹겠지. 앉아. 앉아. 먹을 거 반찬 지정하면 되나. 먹을 거 없으면 안 무야지. 온다케 지금 엄마가 생선 늘어난 걸 치우긴데. 아 미는 게 나고 일하는데 서진이한테 좀 치우 안 치우고 저 반찬 뭐 있나. 오빠 먹을 거 없다. 바다에서 나오는 생선들 보기도 싫고 그래서 지금도 안 먹어. 배에 가서 그들어줬잖아요. 그런 게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 갔는데 친구들이 이제 생선 비린내 난다고 이제 그래 했겠지. 오빠가 이제 배를 타고 아빠랑 갔다 오면은 제일 먼저 와서 하는 게 이제 흙으로 이제 냄새 비누로는 이제 성이 안 차니까 흙으로 와가지고 막 씻고 그러니까 그거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습진 아니 습진 같은 것도 나기도 했었고 정말 슬펐던 기억이 방송이 있는 날 있었어요. 무슨 그 라디오였나? 사천에서 씻고 막 서울로 가야 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. 거기서 또래 애들을 본 거예요. 근데 10일 동안 배에서 안 씻으니까 머리가 떡져 있고 막 더러울 거 아니에요. 근데 보더니 대놓고 면전에다가 더럽다고 이러니까 상처를 받은 거예요. 그래서 배에 가면 병내 나는 건 당연히 네가 원래 성격이 깔끔해 놔야 되겠다 이거 된다. 이 고생한 냄새 이거 고생. 안 됐다. 많은 일이 있었어요. 그렇죠? 진짜 그러네. 진짜 저. 지금 들어보니까 주변에
나쁜 사람이 많았네요. 너무 네? 많았어요. 예,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. 제가 다 싹 정리해 주겠습니다. 뭘로요? 네? 뭘로? 봐보세요. 정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!